며칠 때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계곡물이 아주 시원하게 흘러갑니다. 또 이때부터 사리들이 막 올라와서 당깁니다. 했습니다. 오늘의 목표는 먹고섭밭으로 갑니다. 이른 능이가 좀 보여주려는지 시원합니다. 우와, 뭐 하얀 띠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죠? 가까이 가면 있는데 저거는 하산길에 따도록 하고 열심히 오늘도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합니다. 비 오는 날은 잘 봐야 됩니다. 특히 네, 보시면 먹버섯 같은 거 잘 안 보이시죠? 네, 보면 저기도 하나 있고 그 옆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요. 이게 먹버섯입니다. 까치 버섯. 저 나무 사이에도 하나 있고요.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. 비가 오면 잘 안 보여요. 자세히 집중해서 봐야 된다. 상태가 상당히 좋은 먹버섯입니다.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온 사방 먹버섯이 이렇게 깔려있어요. 아, 좋습니다. 어휴, 저거에도 저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시죠. 저기도 있고 좋습니다. 아주 이 비 오는 날 이것 때문에 옵니다. 솔버섯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. 이거 삶으면 데치면은 소간처럼 변해요. 그래서 일명 소간버섯인데 아, 이게 참 상당히 맛있는 버섯입니다. 이제 막 올라옵니다. 쌀이들이 참쌀이는 아닌데 이 쌀이는 굉장히 맛있어요. 낙엽 같은 데서 쭉쭉 올라오는 건데 우린 그냥 빗자루 쌀이 그랬는데 명칭은 다 틀리겠죠? 저 밑에도 큰 게 하나 보입니다. 와, 시기를 잘 맞췄는데 문제는 이걸 다 어떻게 치고 가느냐가 문제입니다. 버섯 좋습니다. 큰갑 버섯입니다. 이렇게 밑에 턱받침이 있고 한 25, 30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맛있어요. 쫄깃한 게 이때만 맛볼 수 있는 큰갑 버섯입니다. 낙엽 버섯도 이렇게 마음껏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게 채취하기가 어려워 그렇죠? 참 맛있어요. 여기 정말 쫄깃하고 식감 좋습니다. 아유, 오늘 다리들이 비가 오니까 아주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어요. 아이고, 너무 아까운데 이걸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. 멀어서 치고 갈 수가 없습니다. 벌써 먹버섯이 묵직하게 졌는데 먹버섯을 아까워도 패스입니다. 아, 너무 아깝네요. 아주. 제가 구강차를 여기 세 군데를 항시 순회를 하는데 한 자리는 제 거고
한 자리는 또 발빠른 분이 답답하고 없어요. 여기는 또 이제 제 겁니다. 여기는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네요. 아, 저 보세요. 저 위에 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. 아, 망가버립니다. 이게 두 주, 제가 두 주 만에 왔나요, 여기? 작은 거 나무 밑에 저 영상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. 나무 밑에 작게 올라왔던 게 두 주 만에 이렇게 컸고요. 여기는 누가 그래도 다행히 다니진 않았네요. 아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얼마나 큰지. 저건 하나에 1kg도 넘겠어요. 좋습니다. 근데 또 걱정이, 치고 갈 걱정입니다. 치고 갈 게. 그럼 1kg도 넘겠는데. 주먹 한번 대볼까요? 주먹 한, 한 4배 정도는 되겠어요. 이렇게 보존만 잘 되면 벗었다는 재미도 있는데,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. 여기 저 숨은 그림 하십시오.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하십시다. 참살입니다. 아, 비가 와서 잘 안 보여요. 이제 많이 컸네요. 아이고, 기분 좋습니다. 아, 참, 그러지. 제발. 육체꾸지의 폭포입니다. 와, 물이 아주 장관입니다. 장관. 아, 좋습니다.